정훈이 남편 김태화 바람과 이혼 위기. 가수 정훈이 나이 63살. 정훈이 김태화는 동거를 먼저 했는데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음. 정훈이는 남편의 첫 모습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로그막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무척 자유분방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실제 모습은 호러머니와 함께 사는 가부장적인 남자였었다. 정훈이는 그런데 김태화와 연애를 하다 보니 헤어지기가 싫더라. 그래서 결국 같이 살자고 남편에게 내가 먼저 이불을 폈다. 그런데 김태화가 젊은 시절에 바람도 많이 피웠던 모양임. 정훈이는 바람의 기준이란 가정에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눈을 파는 것이다. 조영구의 질문. 남편 김태화 씨도 바람을 피웠느냐? 정훈이는 현미는 바람을 많이 피웠다. 정훈이의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줄줄 따랐다. 정훈이는 남편이 위도하는 현장을 목격할 필요가 없다. 여자가 현장을 목격할 때는 끝낼 것이냐, 유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훈이나 의부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적도 있음. 정훈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 스스로 남편에 대한 깊은 의심과 불신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정훈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 4시쯤 공연이 끝난다. 그리고 6에서 7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남편이 새벽 4시쯤 공연을 끝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연락을 했었다. 정훈이는 그런데 나는 남편이 나에게는 연습을 한다고 하고 혹시나 다른 곳을 가진 않았을까 라고 잠시 나쁜 상상을 했었다. 정훈이는 그런 나쁜 생각을 떨치려고 곧장 남편의 연습실로 향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정훈이는 남편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도 그걸 진실로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다마 이건 우리 부부의 사랑을 깨려는 악마의 속삭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했다. 하긴 현미의 말처럼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줄줄 설 정도라면 이런 의심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님. 아무튼 정훈이 김태화 둘 다 인기 가수였기에 사람들은 정훈이 김태화가 이혼을 곧 한다는 루머를 만들기도 했는데 둘은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음. 유명인이라고 무조건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음. 물론 이들 부부도 부부싸움은 함. 정훈이는 내가 갱년기가 왔을 때 남편에게 툭툭 내뱉듯이 말했었다. 또한 당시 내가 갖가지 모임에서 대표하는 자리도 맡게 됐었었다. 그래서 권리를 찾기 위해 모임을 대변하다 보니 집에 와서까지도 남편에게 공격적으로 대했다.
정은희는 그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방송 자기애에 출연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의 감정을 감춰야 했다. 아무튼 지금은 잘 해결되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져서 다행임.